3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억수로 내렸거든요.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다 물에 잠기고 마을 회관도 물에 잠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때 상황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었어요. 마을 주민들하고 아 오미개가 짖는 걸 봐서는 이 밑에 강아지 혹시 새끼가 있나 자기 새끼가 있어서 저렇게 짖나 싶어서 우리 한번 여기를 파볼까 하는데 얼마 팔지 않아서 땅을 파지 않았는데 땅 속에서 끙끙끙끙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맞아, 그렇지. 이따. 유기견 보호센터에 전화를 드렸어요. 여기 새끼 강아지와 오미개 있으니까 빨리 와서 좀 데려가 달라. 여기 수해 현장이다 보니까 새끼 강아지가 위태롭다고 그랬어요. 빨리 보호소에 데려가줘야 될 것 같다. 오미개가 딱 풀어놓자마자 차에서 나오자마자 멀리 가지도 않고 새끼 강아지 두 마리를 구출했던 그 주변에 가서 또 짖는 거예요. 약 7일에서 8일 정도가 그 땅속에 파묻혀 있은 거죠. 예,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요. 여기가 강아지를 구조했던 구조 현장이고요. 네, 그리고 지금은 창고가 다 무너져 내려서 딱 흙으로 지금 매립되어 있는데 한 요쯤에서 저희가 구출을 했어요. 요 자리에서 강아지가 묻혀 있었던 깊이는 이만큼 깊은 예, 요 땅 밑에 예, 강아지들 한 일주일 정도 묻혀 있었던 거죠. 아우 이뻐라. 아우 맛있어.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. 8월 달에, 지난 8월 달에 데려왔으니까. 목줄을 끓였는데 9개월 정도 걸렸어요. 이거 끓였는데. 그래, 목줄이 팽팽해 갖고서 이 손도 잘 안 들어갔었어요. 그런 걸 끌어줬어. 그랬더니 저도 이제 고마워 갖고는 제 품에 이렇게 앵겨 갖고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
난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참 이거 땅 파고 끝나고 보면 진짜 불쌍했어요. 난도 울었어. 텔레비를 보고서는 이제 거 가서 보니까는 강아지들은 다 가져가고 이거 둘만 남았더라고. 큰 개는 가져갈 사람 있지만 안락사 시킨다 그러더라고. 그러는 소리가 들렸어요. 그래서 지혜가 엄마 갔다가 키우면 어떡하냐고. 아이 지혜가 있구라니까 좀 키워본다고. 불쌍해서 죽을까 봐. 마리야, 할머니하고 오래오래 살을게요? 그래, 할머니하고 오래오래 살아. 할머니도 너 보고 오래 살을게.